외출 필수템 선크림을 먼저 발라줄게요. 이 제품은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서 선크림 바르기 귀찮은 분들도 그냥 쓱쓱 바르기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한 손에 들어오는 사이즈로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에도 좋고, 저는 선크림을 바르면 눈 시려움이 심한데 닭 터지는 순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쿠션을 사용해 빠르게 피부 화장을 해줄게요. 제 생각에는 더블 래스팅 쿠션은 파운데이션보다 커버력이 떨어지고 좀 더 촉촉하고 가볍게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는 커버력이 파운데이션보다 안 좋아서 별로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이쁘게 무너져 내리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 주변에서 피부가 좋아 보인다 하더라고요. 최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저는 잡티가 많기 때문에 쿠션하고 비슷한 색깔의 컨실러를 사용해 잡티와 다크서클을 가려줄게요. 오늘은 빠르게 화장을 해줄 거기 때문에 크림 블러셔를 사용해줄게요. 저는 스킨푸드 생과일치크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 무화과 컬러 사랑합니다. 가운데 컬러를 양 볼에 넓게 발라주고 제일 진한 색깔로 볼 중앙에 다시 한번 발라 포인트를 줄게요. 오늘 블러셔는 최대한 눈 밑에 가까우면서 넓게 펴발라 좀 더 귀여운 이미지를 만들어줬어요. 쉐딩도 크림 타입으로 발라 빠르게 피부 화장을 마무리해줄게요. 삐아 피넛 블러썸이 쉐딩 컬러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 색깔이 이렇게 리퀴드 타입으로 나왔어요. 뽀송하게 마무리되어서 따로 파우더를 안 해줘도 되는 게 정말 장점인 것 같아요. 색도 피넛 블러썸하고 완전 똑같으니까 더 설명 안 들어도 아시겠죠? 진짜 좋아요. 수학여행인데 브러쉬 하나하나 챙기기 힘들기 때문에 브러쉬가 필요 없는 크림 타입의 섀도우를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급하게 화장할 때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요. 쉬머한 코랄 색상의 섀도우로 눈 바탕색을 깔아줍니다. 모카 브라운 컬러로 쌍꺼풀 라인까지 발라주고 삼각존도 살짝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 펜슬 타입의 핑크펄 섀도우로 애교살 부분을 빠르게 쓱쓱 발라줍니다. 오늘 아이라인은 연하고 슬림한 브라운 색상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눈 라인을 따라 쭉 0.5mm 정도 빼줍니다. 전체적으로 화장이 연하니까 점막도 꼼꼼히 채워주세요. 오늘은 학생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블랙 마스카라가 아닌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또렷하면서 부드럽고 자연스러워 보이게 해줄게요. 오늘 눈썹은 일자로 약간 두껍게 그려줄게요. 눈썹을 그릴 때 뭉툭한 것보다는 산이 좀 살아있어야 인상이 또렷해 보일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화장이 연하니까 눈썹 산은 좀 살려줄게요. 쿠션으로 입술 색깔을 죽여준 뒤 코랄색의 틴트로 풀립을 발라줄게요. 이 다이소 체리 블라썸 제품 저번에 리뷰하려고 색상별로 사놨는데 이사하고 시기가 겹치면서 못 올려서 이렇게 학생 메이크업에 추가해봤어요. 그럼 오늘 메이크업도 끝!